어떻게 보면 산송장이야, 우리 엄마. 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아니, 누구한테 당하고 사나, 왜 이렇게 불안증이 이렇게 심하신 거야, 어? 엄마는, 내가 엄마 사주를 보자니까, 엄마가 남편이 있고, 내 자식이 있었어도, 어찌 의지할 데 없이 엄마가 내가 남자처럼, 내가 가정 꾸리며 사셨던 분이래, 억척같이 사셨던 분이야. 근데 이제 연수를 보니까, 어? 이제 환갑 앞두고 있는 마당에, 우리 엄마가, 이제는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될 텐데, 왜 자식으로 인한 근심이 들어오면서 숨이 막혀 돌아버릴 것 같아? 응? 지금 이제 그 딸이 자꾸 힘들게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말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딸 지금 여기를 넣어주셨는데, 우리 딸이 사실상 엄마도 그렇지만 우리 딸도 우리 같은 기운을 너무 많이 안고 태어난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고집도 세고, 이 아이가 아마 어렸을 때 굉장히 유별났을 거예요. 남들과 좀 특이하게 성격적인 부분에서 좀 특이한 점이 많았을 거야. 근데 또 심성은 원래 여려. 근데 내가 봤을 때 저게는 얘가 이 신의 기운이 작년, 재작년, 이제 작년 들어오기 전 직전, 그때부터 뭔가 신의 기운이 치고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얘가 좀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불안해 보이는 면도 있어. 어렸을 때는 자기 물건이 아니면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래서 다니면서 진짜 이 아이 식기류는 다 제가 들고 다니면서 먹였어야 됐고 외부 활동할 때? 네. 아니 자기 수저 가면 건들지도 않고 혹시나 뭐 자기 수저여도 누군가가 그 손을 대면 그걸 안 먹어서 여러 개를 들고 다니면서 다 맞춰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키우다 보니 이게 버릇이 없어진 거긴 한데 점점, 이제 점점 도를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요. 지금 몇년 전부터는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때려 부시고, 문도 차고, 그래서 다쳐서 병원도 다니고, 그래도 안 되고, 전화를 제가 뭐 화장실 갔다 온다던가 그래서 잠깐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정말 이 부재중 현아가 막 몇백 톤올 정도로 그렇게 막 집착 아닌 집착을 할 때도 있고, 그냥. 엄마를 그냥 가만히 안 냅두는구나. 또 기분 좋을 때는 또 괜찮은데 이제 뭐 하냐면 이제 꽂히면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자기가 다 어질러 놓은 건데 1시간 30분 안에 다 치워놔라. 내 공간에 이거 치우고 빨리 나가라. 아, 따로 살아요? 네, 지금 현재는 분가에서 따로 살고 있어요. 같이 살면 못 살지. 그래서 지금 분가는 시켰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 집안일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저를 불러서 또 가보면 그 엉망인 집을 자기가 정해진 시간 안에 치워야 되고 그걸 못 치우면 이제 또 한바탕 난리가 나고 그래도 이제 분이 안 풀리면 자기 일 보고 다시 이제 분가 저희 집으로 와가지고 또 다시 이제 막 뒤집어 엎어놓고 가고 투닥거리를 하고 하는 거야. 네. 엄마가 이게 무슨 내가 이런 경우도 처음이네. 남편분이 그렇게 사시는 경우는 봤어도 자식이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야? 이거를 지금 신랑도 못 이기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다 비율을 맞춘다고 맞추고 있는데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 그러다가 이거 엄마가 사단 내기 생겼어. 얘가 아마 엄마한테 협박도 되게 많이 할것 같아. 네, 맞아요. 뭐지 죽는다는 등 아니면 뭐 어렸을 때 뭔가를 못하게 한 거에 대해서 막 끄집어내 갖고 뭐 이제야 갖고 막 얘기를 한다는 등 근데 그게 결코 봤을 때 자기를 위한 거지 엄마의 욕심으로 이었던 거는 하나도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자기가 가수 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이돌이 되고 싶다 그랬는데 솔직히 저게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그럼 댄스도 배워야 되고 보컬도 배워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한 달에 학원비만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 아이 왔다 갔다 픽업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저도 변변하게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빠 돈으로 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기는 하지만 이몇달 동안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뭐 학원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희가 형편상 돈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 정말 어렵게 결정해서 그만 다니자 했더니 지금 이제 그거 가지고 자기는 더클수 있었는데 어?
엄마의 뒷바라지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못 크고 있다. 그때 같이 학원 다녔던 애들 지금 뭐 어디 나오는 거 보이지 않냐.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너무 복가되니까 정말. 제가 좀 제정신으로 있는 애면 나 여기 데리고 와갖고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끼만 있을 뿐이지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그 기운은 전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냥 일반인 중에 좀 잘하네? 이거지. 너무 잘한다. 와 이게 아니야. 걔가 그리고 인복이 없어. 지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오면 다 절단내 보여.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뭔가에 미쳐서 지금 뭔가 활동을 하면서 돈맛을 본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엄마를 더 무시하는 거야. 너무 쉽게 뭔가 얻었대. 너무 쉽게 돈을 얻었대. 처음부터 고생 없이 뭔가 쉽게 너무 돈을 얻어서 엄마 아빠 고생한 거는 고생 왜 저렇게까지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얘 뭐해? 활동 뭐 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신형 같아. 유튜브에서 그 VJ 같은 거 있잖아요. 아, BJ. 이런 BJ 그런 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수입이 좀 들어오나 봐요. 저한테 정확한 금액도 안 얘기를 해주는데 가보면 뭐 옷이고 신발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새 것들이 완전 많아요. 군가에서 살다 보니까 가끔 가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 딸내미가 지금 돈은 버는 것 같은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왜 우리 세대는 내가 진짜 힘들게 일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이 돈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는데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엄마는 돈을 쉽게 벌 수 있었는데 나한테 투자를 안 해준 거야 라고 엄마. 자꾸 하는 거야. 엄마 이상한 소리 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 엄마가 우리 딸 죽을까봐 내가 내 새끼니까 나라도 품어야지 라고 한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걔 비 다 맞췄다가는 엄마가 엄마 병에 못 살아.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고 엄마가 뭘 해줬는데도 얘가 안 따라와주고 더 심해지면 그걸 하지 말아야지가 정상이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집이 돼지우리가 되든 밥을 못 먹고 있든 뭐가 지랄 발광으로 집이가 집에 다 없든 나 같으면 번호키라도 바꾸고 나 같으면 이사라도 가서 나 내 새끼 못 나는 못 상대. 나 만약에 내 새끼가 그러잖아? 그럼 나는 우리 자식 볼 자신이 없어. 물론 부모로서 끌어맞춰서 어떻게든 얘를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노력이 이미 도를 너무 지나치고 엄마가 이제는 노력이 아니라 얘 죽을까봐 얘 비 남아치고 있는데 얘는 엄마한테 미안하네 고마우네 이게 아니라 그래 엄마 나한테 어렸을 때 못해줬으니까 이걸로 그냥 때워. 내 식모해. 근데 뭐 얘가 용돈이라도 줘요? 내가 봤을 땐 전혀 없어 보이는데? 없어요. 그런 거. 그럼 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야? 내 새끼니까. 내 새끼가 그러면 집지지 분한다고 그러는데 가서 치워줘야 되고 밥 먹여야 되고. 성인이야. 왜 성인이겠어, 엄마. 내가 19살까지 내 이해를 해줘. 얘가 뭐 손발이 뭐 못 써요. 아니면 돈벌이가 못 해갖고 애가 머리가 띨띨해갖고 그래. 얘 머리 엄청 좋아. 엄마 심리 이용하는 거야 지금. 엄마가 맘 약한 거 알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편하니까. 그래놓고 조금만 뭐지 기분 좋으면 살살 걸었다가 엄마가 뭐 하나 막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요. 이거는 시집살이도 이런 시집살이 없을걸? 엄마? 내가 봤을 적에 얘 아무리 지금 뒷바라지 엄마가 그런 식으로 해줘도 고마운 건 몰라. 진짜 지가 정말 크게 호되게 놀래봐야 정신 차리고요. 엄마한테 뭐 죽는다 어쩐다 협박하는 거 믿지 마. 얘 지가 벌려놓은 것도 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얘 얼마나 자존심 강한데 장난 아니야. 못 죽어. 죽으면 엄마 아빠한테 가니까 그거 안 죽어. 재산 뭐 쥐뿔도 없는 그 꼴랑 있는 거 지 벌어놓은 거 나이 어리니까 이제 스물 뭐 초반이니까 벌어놓은 거 그 지한테는 최 인생에 많이 돈이 있겠지. 그게 근데 그거 아까워서라도 자기 죽으면 엄마 아빠한테 가져갈 거니까 안 죽어. 걱정하지 마요. 얘는 힘든 거 알아봐야 돼. 엄마도 너무 애를 잘못 키웠어.
나도 내가 내 새끼한테 미안함 좀 많아갖고 나도 많이 챙기려고 챙겼지만 수저 여러 가지 시키고 여러 가지 가지고 다니면서 밥 먹이고 그렇게는 안 키웠어 엄마. 어 노력은 너무 가상하셨고 너무 내 새끼 챙기는 마음은 알았는데 어쨌든 결과는 얘는 지가 다 잘났고 내가 못된 건 다 남한테 원망하고 있잖아. 이게 말이 돼? 남한테 원망을 하면 이해를 해. 내 식구고 내 엄마야. 그래도 지 배 아파서 난 엄마인데 어떻게 이래. 이게 부모가 아니야. 이건 부모 자식 지간의 그 관계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저기 있죠. 섬에 아무것도 모르는 뭐 여자 데리고 왔고 거기에서 그냥 안에 가서 외부 아무런 이런 자극 없이 시켜먹고 돈 안 주고 노동시키고 하는 그런 거랑 지금 비슷해 보여. 그 뭐가 달라 이게. 그럼 이 아이를 위해서는 놔줘야 돼요. 당장 지랄 발광 연병해도 얘 지 그 순간이지 그렇게 오래 안 가. 자꾸 맞춰주니까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독하게 마음 먹고 남편분이랑 의논해서 엄마네 집 비밀번호를 바꾸던든가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얘네 연락 딱 얘기해. 이제는 당분간은 너가 죽는다고 협박을 하든 뭘 협박을 하든 엄마 아빠는 너 의견에 따를 이유가 없다. 너가 부모 최소한의 부모 대접도 하지 않는데 내가 왜 너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더 이상 살아야 되냐. 너 성인이니까 그냥 너 독립했다고 생각하고 너 시집 보냈다고 생각하마.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 그러면 얘 나중에는 지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연락할 일 있어.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정말 죽을 사주는 없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절대 안 죽어. 욕심 많아. 지금 금전의 기운은 열려 있어요. 단지 이게 끝으로 갈 직업이 맞는지 아닌지 난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나쁜 길로만 그냥 안 빠졌으면 좋겠고 죽을 사주는 아니야. 아무리 느껴도 지가 쇼를 해서 순간 다칠지언정 죽지는 않아. 명으로는 아무 이상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부터 좀 엄마가 그러다 골로 가게 생겼어. 정말 잠은 자요? 맨날 전화 벨소리 울려갖고 무서워 덜덜 떨고? 지금도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면 이제 받을 때까지니까 잘 응원해서 아저씨랑 아닌 건 아닌 거야. 이렇게 자식 키워서 만약에 진짜 엄마가 정말 네 명에 이제 다 끝까지 살고 하면 얘 어떡할 거야. 얘 그때는 진짜 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러면 얘 인생도 망치는 거야 엄마. 얘를 위해서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빨리 얘기해주고 말아야 돼.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해준 걸 어쩌라고. 어? 뭐 엄마는 없어서 없는 걸 갖다가 있어서 안 해준 것도 아니잖아. 그걸 그렇게 원망하면은 뭐 요즘에 가진 거 없는 부모들은 다 죄인이게? 안 그래요? 지가 극복해서 갈 사주를 갖다가 왜 남 탓을 해? 그건 아니야. 그리고 얘 병원에 이거 심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도 될 만큼의 얘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진짜야. 이거 그냥 우울증 생기고 이런 거 아니야. 얘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근데 제가 그 말이라도 그냥 막 이런 거 있죠? 얘 심리 검사 한번 받아보면은 아마 약 먹어야 될 거야. 근데 지는 멀쩡하다 하지? 그쵸. 절대 아니야. 얘가 좀 그런 게 너무 심해. 아마 그 얘기까지 꺼내면 저를 아마 그거는 이제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뭐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이 가겠지. 그것까지 엄마가 얘기해서 끼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엄마가 안 해줄 부분들은 해주지 마세요. 그래야 나중에 진짜 엄마 그래 우리 딸 이러면서 볼 수 있어. 당분간의 시간을 가져야지 된다. 그렇게 엄마 독하게 마음 먹으세요. 절대 안 죽어. 엄마도 그렇잖아. 사람은요 다 환경에 적응하게 돼 있어. 해주면 해줄수록 바라는 게 사람이고 그거 고마운지 모르면 안 해주면 되는 거야. 아셨지? 남이면 개 쌍욕이라도 하지 진짜. 남의 집 딸님한테 쌍욕도 못 하겠네 진짜. 미친년이네 진짜. 이렇게
딸욕 듣는 엄마는 오죽하겠어, 마음이.